안녕하세요. 지속가능 금융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소 윤덕찬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ESG라고 불리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 지배 비재무 리스크를 분석한 정보를 금융시장에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18개국 111개 자산운용사에게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해서 ESG 기반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로 지난해 6월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습니다. 지속가능 금융이란 ESG를 기준으로 환경 보호 및 사회 정의를 촉진하거나 기여하는 사업에 자본 및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크게 지속가능 투자와 지속가능 뱅킹으로 나눕니다. 지속가능 투자는 10년 전부터 책임 투자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소개됐지만 반면에 지속가능 뱅킹 및 지속가능 대출은 국내 금융시장에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ESG를 기준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서 지속가능 기업에게 투자 를 하고 또 대출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외국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안 된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투자는커녕 정부 지원 사업도 신청하는 족족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운 좋게 지난해 3월 대통령께서 혁신금융 비전을 선포하던 현장에 있었습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고 스타트업 대표 중에 한 명으로 참석했는데요. 그날 발표된 혁신금융의 3대 추진 방향 중에 하나가 기업 여신 시스템의 전면 혁신이었습니다. 그걸 듣고 무릎을 탁 쳤죠. 내용은 담보 위주의 중소기업 대출 시스템을 전면 혁신해서 그 기업의 매출이나 담보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기준으로 해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로 그 전까지 저희가 힘들게 고생해서 만든 게 바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여신을 위한 비재무 리스크 분석 서비스인데요. 사실 법적인 문제 그리고 또는 제도적인 문제로 시중은행의 도입이 좌절되어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하늘이 준 기회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실은 바로 전에 개발한 게 AI 및 ESG 기반의 지속가능 여신 심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2019년 1월에 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여신 심사 제도에 적용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은행의 여신 평가 모델은 금감원 승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쉽게 바꿀 수 없는 거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데이터는 은행 밖으로 가져와서 분석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럼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혁신금융 서비스에 저희가 처음 신청할 때는 샌드박스 내에서 이런 은행법의 규제로부터 예외 적용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금융데이터 정책과 이한진 과장님하고 손현지 사무관님을 만나고 컨설팅을 받아서 그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은행법이 아니라 신용정보법상의 기업 신용정보업의 적용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 보다 더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금감원에서도 사실은 기존의 은행들이 대출을 위한 시험평가 모델 자체가 지극히 재무에 의존되어 있어서 당신처럼 비재무 기반의 시험평가 모델을 보유한 기업 신용정보업으로 차라리 다시 신청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하고 저희 사이에서 계속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적을 지원을 해준 것이 핀테크 지원센터인데요. 사실 신청 과정에서도 준비가 많이 부족해서 신청서가 제대로 잘 작성되어 있는지도 의문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서 제출 전에 검토도 받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선정되자마자 신용평가사나 신용정보회사들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바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진짜 이제 결국 해냈군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은 몇 년 동안 ESG 분석해서 이제 그걸 반영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얘기하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같이 사업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이제 한 20억 규모의 투자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큰 성과가 난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 비재무 기반의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저는 그해 말 11월에 이제 유럽의 은행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미 유럽 금융기관들에게는 이 지속가능 금융의 도입 자체가 유럽연합의 요구사항이자 규제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작년 초에 일본 금융기관이나 대형은행 담당자도 만났었는데 저희의 기술하고 평가 방법론을 그들 국가와 사업에 적용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희망했었습니다. 실제로 적용상의 한계를 저희 IT 기술로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또 서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을 해주셔서 거기에 굉장히 든든한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금융사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금융당국은 진짜 무서운 시어머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처럼 이제 혁신금융을 추구하는 이제 핀테크 스타트업에게는 제가 받은 느낌은 정말 자상한 아버지 어머니 같다? 뭐 이런 거였습니까? 샌드박스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안전바도 설치해주고 또 보호구도 입혀주고 그리고 잘 성장할 때까지 어른들이 이 샌드박스에 못 들어오도록 어떤 룰도 만들어준 그런 역할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혁신금융은 열린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어떤 외국 금융당국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선입견을 갖지 말고 일단 상담하시면 혁신의 길이 열릴 겁니다. 저희는 혁신금융 다음은 지속가능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지속가능 금융의 뿌리를 내리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기존 규제 때문에 그 씨앗을 뿌리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한국의 지속가능 금융은 아마 10년은 더 늦어졌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지속가능 금융의 우리나라 지속가능 금융의 3파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